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당당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째째하게 믿는 거 싫어요.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늘 인상 쓰고 교회 다니고. 근데 이 교회는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 은혜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여기도 뉴저지 로또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로또에 10밀리언이 당첨되면, 만약에 혹시라도 당첨되는 일이 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묻는 질문은 그냥 심플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10밀리언이 여러분이 딱 로또가 당첨된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그걸 찾으러 지금 여러분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을 보고 찾으러 가는 사람한테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이 많이 쓰일까요? 별로 안 쓰일까요? 크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별로 안 쓰이죠? 별로 안 쓰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묵상하는데 그 말이 별로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I am fin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못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키도 작고 참 무식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면 많이 기분 나쁠까요? 별로 기분 안 나쁠까요? 네, 별로 기분 안 나쁘죠? 왜요? 이것만 다시 쳐다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I am fine. 맞죠?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어떠냐 그랬더니 맞아도 좋대.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대. 이것만 있으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10밀리언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100불보다 못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삐지는 거야?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누가 째려본다고 삐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I am fine.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안 모시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Are you ready? 한번 해볼까요? 아침부터 상처 한번 받아볼래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좀 이렇게 못생겼냐고 인사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서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I am fine을 분명히 배웠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 뜨거워지면서 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막 이런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걸 잊어버린 거죠. 저희 교회는 가끔 그런 구호를 해요. 삐지지 말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삐지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돌을 쫓는 사람들은요. 시시껄렁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주님 붙들고 I am fine. 제가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I'm fine이에요? How about tomorrow? I'll be fine. How about the day after tomorrow? Every day. Okay.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곤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시편 1편 앞에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인간의 경계선이다.
시편 1편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모든 사람은 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딱 갈라져 버린다. 저는 체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가는, 그것만 되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30세를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원 센텐스로 정리해서 끝내버리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정리하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둘 중에 하나로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한국 기독교의 원로 같은 분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산상순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를 하실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걸 책으로 쓰셨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체리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똑바로 대답 한번 보세요. 건강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예. 돈 많이 번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여러와 같이 아멘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1900년대 초창기에 당신이 어린 시절의 시골 마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1920년, 3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60대였습니다. 60. 왜냐하면 농사를 짓던 시대였기 때문에 건강들이 안 좋아서 61, 2세면 다 평균 사망이었습니다. 요즘 60세는 젊은 오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들 할아버지인데 한 목사님이 살던 청년 때 동네 마을에 굉장히 부잣집이 있었대요.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농사도 안 짓고 이분은 부자라 돈도 많고 운동하고 좋은 운동을 사니까 다른 할아버지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건강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동네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돈을 듬뿍 주고 딸을 첩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명의 첩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경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봐요, 여러분. 복이 아니, 여기서 복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온 교인들이 잠잠하더라는 거죠. 한 목사님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이란 건강은 축복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사람을 망치는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그것은 복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사람을 망치는 도구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심령의 복을 가지게 됐을 때 이 물질과 건강은 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라는 이 놀라운 시의 가장 1편의 서문의 엔트런스, 출입구와 같은 장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영화의 첫 장면을 무엇으로 설정할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편의 제1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주님은 열지 않으시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복이에요? 더 가지는 게 복이에요? 더 취하는 게 복이에요? 성공하는 게 복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출세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성경이 내리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뭘 버리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버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버려야 돼? 첫 번째 악인의 꾀, 두 번째 죄인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저는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사람의 교만은요 24시간 깨어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기회가 오면 입이 청산유수처럼 터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겸손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겸손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죄를 질 때가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주머니들도 똑바로 대답해봐요. 죄를 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침착해져야 가슴이 떨려요.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여러분 죄를 질 때 심장이나 맥박 이 맥박 박동수가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나쁜 놈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죄를 질 때 가슴이 떨리게 돼 있어요. 신집사님이라고 했네? 어젯밤에 만난 분인데? 신집사님 맞아요? 제가 기억하잖아요.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처럼 생긴 사람.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는 데서 태어났는데 못해주고 사는 사람. 아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바뀐 줄로 저는 믿어요. 그냥. 어젯밤에 깨어났어요? 아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은 죄를 질 때요 다 떨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죄를 질 때 처음에 떨려요. 근데 그 똑같은 죄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을 반복해서 지면 죄가 길이 나버려요. 그 죄가 유스트가 되면 안 떨리고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 서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리지 않는 죄가 있다면 버려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할 때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죄를 짓는 일이 사소하게 아내를 맨날 윽박 지르는 일이 아무 떨림도 없이 폭군처럼 집에서 남편이 사는 그 일이 아무 떨림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인의 길에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간음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할 때 다윗도 그랬고 얼마나 떨었겠어요 처음에. 세 번, 네 번, 열 번 바람피는 남자는 떨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절대 그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자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의 길을, 죄를 져도 떨리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버리신다면 복 있는 사람의 일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요, 못 배워도 자기 꾀가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서 몇 살부터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들을 다 키워보시잖아요. 애들이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몇 살이요? 세 살? 세 살 때 거짓말을 시작하면 걔는 미숙아예요. 여러분, 어머님한테만 물어볼게요. 아기들이 똥 쌌을 때하고 젖달 날 때하고 울음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남자들은 몰라도 엄마는 알아. 그래서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젖달라고 울어서 가보니까 젖을 안 먹어요, 애가. 걔는 젖달라고 온 게 아니죠. 속인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대학교 전도사님, 대학교를 가르친 전도사님 중에 딸을 낳고 그 다음에 2년 더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둘째가 낳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돌다 좀 커가는 나이 걷기 전인데, 그 큰 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남동생 이쁘니? 그랬더니 얘가 말을 잘해요. 제가 너무너무 이쁘대요. 얼마나 애교덩어리인지 몰라 얘가, 여자가.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첫째 애가 보통 둘째 남이 셈이 있잖아요. 둘째 동생을 그렇게 이뻐한다네. 그랬더니 신기하대요. 우리 있을 때도 이렇게 이뻐한대. 근데 엄마 아빠랑 안방에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마루로 나오면 조금 있다가 동생이 울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와이프랑 살짝 몰래 문을 살짝 열어놓고 봤대요. 엄마 아빠가 나온 다음에 이 큰 애가 두 살 된 누나가, 두 살 세 살 된 누나가 엄마 아빠가 딱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면 애를 깔고 앉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느 학원을 다녔을까요? 동생을 깔고 앉는 걸 배우기 위해서. 안 가르쳐줘도 우리는 악을 행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악인의 꾀라는 건 이것이죠. 어떤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 저희 교회는 회교권 선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교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회교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 선교단체와 함께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 두 번씩 중국을 자주 다녀요. 한족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들과 함께 지금 회교권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중국을 갈 때마다 비자를 받는데 저는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비자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쓰고 사인을 해야 돼요, 목사는. 그리고 단수 비자밖에 못 받아요. 더블 엔트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가 딴 데 갔다가는 다시 못 들어가고 또 다시 비자를 받아가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최근에 저를 까다롭게, 왜냐하면 목사가 중국을 왜 자꾸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는 밴쿠버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서 중국의 제일, 밴쿠버는 중국의 제일 큰 여행사에다가 제 비자를 함께 신청한 거예요, 관광객들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부탁하기를 사업가라고, 비즈니스맨이라고 쓰지 말고 지금까지 목사라고 썼으니까 목사로 써서 신청을, 관광을 한다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여행사에서 그것을 그냥 소홀히 듣고 저를 그냥 비즈니스맨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다 했는데 모든 100여 명 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비자를 줬는데 저만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세크리티랑 얘기하더니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사에서 우리 교회에다 연락하기를 자기네가 비즈니스맨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영사관에 자기네가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논리적인 사람이라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지들이 잘못해놓고 책임은 우리가 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목사니까 말도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인터뷰는 누가 하러 가야 돼요? 아무도 가둘 수 없어요. 누가 가야 돼요?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똑똑한지 알았어요. 제가. 아니 뻔하잖아요. 질문이. 너 왜 여태까지 패스트로 다니다가 지금 비즈니스맨 썼냐. 이 질문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영상원에 인터뷰를 가면서 제가 얼마나 스마트한 걸 깨달았냐면 뭐라고 대답할지 잠깐 생각했는데 20가지 이상의 답이 나와요. 이걸 악인의 꾀라 그러는 거예요. 영상원 앞에까지 갔는데요. 내 생각은 20가지를 준비해도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20가지의 대답을 준비하고 갔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서 주차를 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영상관에 올라가는 길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악인의 꾀로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20가지 대답을 가져도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심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딱 주시는데 영어로 원 센텐스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악인의 꾀를 버리냐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경건과 거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터뷰하러 갔어요. 제 이름을 딱 불러서 갔더니 질문이 딱 하나죠. 너 지금까지 중국을 패스트라고 다녔는데 이번에 왜 비즈니스맨이라고 썼냐. 그 질문 앞에 제가 준비했던 20가지 대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한 문장을 딱 대답을 했어요. I am sorry. 주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I am so sorry. I made a mistake. 제가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영사관이 뜻밖의 말을 해요. That's okay.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비자를 딱 찍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는 인생이 복잡해지면 악인의 꾀가 발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버린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라고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가르치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 가장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밀가루 반죽해서 어머님이 수제비나 만두 만들 때 기억나세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잠깐 해요. 어머님이 오래 주물러요. 언제까지 주물러요?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주물러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뼛속에 살 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이게 물가를 다 빚으면 이 밀대로 쫙 밀어서 식탁에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만두피를 꼭 이걸로 했어요. 주전자 뚜껑을 했어요? 50이 넘었구나 집사님. 외모는 피부는 30대인데 꼭 주전자 뚜껑을 해가지고 딱 눌렀어요. 그죠? 그걸 다 하면 조각이 남아요. 그걸 어머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또 모아서 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곱씹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뼛속에 새겨 본 적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뼛속에 새겨 놓으면 어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묵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사는 삶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뼛속에 새기고 있는 자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새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30살이 훨씬 넘은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새가족 환영회 때 자기소개라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딱 밝혔더니 서울에서 어느 교회 다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밴쿠버에 어떻게 왔냐면 밴쿠버에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가 많진 않아요, 밴쿠버는. 카지노가 있는데 카지노 딜러로 워크퍼밋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쩍 저는 저 딱 듣는 순간 저거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보는 순간부터 등록한 날부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바로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하다가 머리가 자꾸 휘어지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요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면 스트레이트로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조금 불쌍해요. 예배 때마다 혼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네, 함부로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1년이 지났어요.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나와요. 저희 교회는 이 30이 넘은 자매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청년부에도 무가기 때문에 그 자매들만 따로 모이는 셀이 있어요. 위스타트라는 셀이 있어요. 그 셀이 한 4개 정도가 됐었는데 1년쯤 그 자매 등록한 지났을 때 연말에 내 셀에서 연합셀을 하면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에 테이블을 쭉 놓고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카지노를 그만두라고 말하라고 주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저 자매가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절제했어요. 끝나갈 무렵인데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끝날 무렵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상처받을까 봐 두려우사오니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주시면 저 여자가 저 자매가 상처 안 받을 것이니 그 말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그 자매를 딱 가르쳤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카지노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딱.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거 딸만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자매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딸이 대학 나와서 카지노에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자매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제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주고 저는 도망갔어요, 빨리. 다시 만나기 싫어가지고 빨리 집으로 와버렸어요. 죽게 부탁하고. 3주 후 대회 딱 끝났는데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싱글 여자 셀 리더들은 다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그 자매를 붙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도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는데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카지노에 사표를 내버리고 바로 그 주간에 월급이 반도 안 되는 일본 식당의 웨이트레스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월급은 반도 안 되지만 마음이 기쁜데 여러분 목사님 축복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셀 리더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해줬으니까. 그리고 한 달 후 대회 끝나고 이 집사하고 그 자매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자꾸 오는 거 싫어해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자꾸 와. 그래서 힘들어서 또 왔나 보다, 다시 갈래나 보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한 번 더 기도해 달래. 근데 뭐냐면 자기 인생에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일본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인데 자기가 식당을 십몇 년 경영하면서 이 자매처럼 열심히 일해본 자매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 한 달 좀 넘었는데 이 자매에 대해 영주권을 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냐면 이렇게 했어요. 네가 카지노에서 놀고 있어, 돈 많이 벌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본 식당에서 영주권 준비하고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제 인생에 신앙의 전성기가 왔대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제 그 문을 들어갔을 뿐이야.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이 어려울 때 교인들이 고민할 때 유산 문제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막 다툼이 있을 때요. 교인들이 상담 오면 저는 말씀대로 얘기를 해줘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 형제들 사이에 유산 상속의 문제가 걸려서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달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 세 번 상담을 하다가 주일 예배 때 발표해서 공식 발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유산 상속에 걸려서 저한테 상담하러 올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젠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대회 때 뭐라고 했냐면 유산 상속의 형제와 갈등이 열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유산을 포기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유산이 100억이에요 지금. 목사님 100억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1000억이어도 양보해. 근데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책임질 수 있어서 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이분을 갈등과 논쟁과 형제와 피 튀기는 싸움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으면, 말씀의 자리로 옮겨놓으면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매는 한 달 후에 그런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한 다음에 저희 교회 금요 부흥회가 있는데 금요일마다 한 400명씩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는 늘 자기네 셀하고 저쪽에 앉고 제일 뒤쪽에 앉고 우리 교회 40대 초에 메카닉 하는 남자 형제가 있어요. 총각이 여기 왔는데 이 둘은 10년을 교회 나와도 평생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끝과 끝이기 때문에. 참 희한한 일이죠. 그 자매가 그런 영주권 프로세스를 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을 소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금요일 예배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둘을 딱 소개시킨 날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기를 둘 낳고 잘 살고 있는 거라.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 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노처녀가 시집을 가더라니까. 너무 신실한 형제라.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결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혈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평생 맺는.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3절의 복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도 마르질 않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잎이 청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10대에도 기쁘고 20대에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30대에도 열매가 있고 40대에도 열매가 있고 여러분 아멘할 때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50대에도 열매가 있고 60대에도 기쁘고 70이 돼도 기쁘고 80이 돼도 그 집에는요 하나님의 열매가 그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인데 복 있는 사람은 저 산 위에 있는 반석과 같다고 비유하지 않으시고 왜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하셨을까? 그 이유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재밌게 저한테 풀어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건 모르고 있어도 돼. 그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 돼. 저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않아요. 절대로 기다리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붙들고 기다렸다가 깨닫게 해주실 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옛날에 한국에 사셨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젊은 시절에 여러분 놀러가면 갈 데가 어디였어요? 그때 한 군데밖에 없었죠. 어디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놀았어요? 주로 아주머니는 우리 갈 때가 한군데밖에서 종로이가 한겨울에 여러분 종로서적도 아세요 혹시? 종로서적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의 종로이가의 종로서적 뒤에 있는 다방 이름이 뭘까요? 종로당 말고 좀 더 큰 거 지하로 내려가는 거 종로다방이에요?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양지다방이라고 기억나세요? 알죠? 양지다방.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어디에 들어가면 제일 따뜻한지 아세요? 다방이 최고로 따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는 그때 다 다방 그 선은 다 양지다방에서 왔어요. 한여름에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 들어가면 제일 시원한지 아세요? 알긴 잘하시네. 공부는 안 하고 돌아만 다녔네 저 아주머니. 은행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리가 있어가지고요 추운 겨울이 오면 다방에 들어갈 줄도 알아요. 더운 여름이 오면 은행으로 피할 줄도 알아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를 물가에 내리면 하나님께 내리면 추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이 나무예요. 아무리 추운 고난이 와도 아무리 무더운 고난이 와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민사회 아무리 내가 사업이 망해도 자식 때문에 어떤 혹독한 고난이 와도 나를 살려줄 것 같은 사람들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한 절만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1078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 3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매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죄인에게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속에 잉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겸비함을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고 잠을 못 이루는 자가 아니라 다 뒤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인생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주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된 복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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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먼저 버리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인생에 추운 고난이 와도 무더운 여름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시편 1편 앞에 정직하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실 때 이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싸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여 뼛속에 새김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뼛속에 양식이 되어서 인생의 어렵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할 줄 아는 참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민 생활에 어떠한 혹독한 추위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찌는 듯한 그 여름의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체리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평생토록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 찬송으로 마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7장